독일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간식에서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리보 젤리. 그냥 젤리도 아닌 하리보. 이 기업은 100년 동안 젤리 한 우물만 판 기업이에요. 독일의 마지막 황제인 빌헬름 2세, 아인슈타인, 소설가 에리 캐스트너도 이 젤리를 즐겼다고 하죠. 매일 평균 1억 개의 젤리곰이 만들어져 100여 개국으로 나갑니다. 이 브랜드는 왜 하필 곰 모양 젤리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생각보다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젤리가 사실 굉장히 마이너한 시장이었는데요.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운 건 하리보입니다. 그리고 젤리벨리와 트롤리가 이 시장을 함께 이끌었죠. 그럼 이 젤리들은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무슨 계기로 이렇게 잘 팔리게 됐을까요? 편의점 젤리 코너 앞에 서보시면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젤리를 팔고 있거든요. 젤리의 전성기라고 할 만하죠? 오늘은 이 젤리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젤리의 역주행입니다. 젤리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관련 기록은 18세기 유럽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이런 젤리는 아니고요. 우유나 과일에 젤라틴을 넣은 뒤 살짝 굳혀먹는 걸 말했어요. 우유를 넣으면 푸딩, 과일을 넣으면 젤리가 되는 거죠. 디저트로 먹기도 했지만 기본 개념은 과일을 오래 먹기 위해서 설탕에 절여놓은 거였어요. 저장 음식이었고 잼의 친척에 가까웠던 거죠. 우리가 아는 이런 젤리를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을 주도한 곳은 이 세 브랜드죠. 지금은 한국 편의점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젤리들이죠. 이 브랜드 전부 독일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하리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리보가 태어난 게 벌써 100여 년 전, 1920년의 일입니다. 한스 리겔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차렸는데요. 하리보라는 이름은 본인의 이름과 성,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자 첫 가게를 연 독일의 본에서 각각 두 글자씩 따온 거였죠. 원래는 수제 캔디, 껌을 만들어 팔다가 젤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젤리는 색과 모양을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사탕보다 훨씬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1922년, 과즙을 넣은 곰 모양 젤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탄스베렌. 지금의 하리보 곰 젤리랑 비교해보면 좀 더 리얼한 곰처럼 생기긴 했죠. 그런데 왜 하필 사람도 찌는다는 곰 모양으로 젤리를 만든 걸까요? 당시 유럽에선 길들여진 곰들이 거리로 나와서 재롱을 부리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잔인한 일이지만 당시엔 유럽인들의 유희였죠. 이런 곰을 춤추는 곰이라고 불렀어요.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한스 리겔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곰 모양 젤리를 만든 거죠. 직원이 300명으로 늘고 공장도 커졌지만 어김없이 위기가 오죠.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독일의 장수 기업들에게 세계대전은 빠질 수 없는 사건이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식량이 떨어지니까 젤리가 사치품 취급을 받습니다. 젤리를 만들려면 설탕을 들이부어야 하는데 젤리를 만들 바에야 다른 음식을 만드는 게 나으니까요. 게다가 1945년 창업자인 한스 리겔이 사망하면서 회사는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전쟁을 거치면서 직원들까지 다 내보내게 되고 300명이었던 직원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단 30명만이 남게 됐죠. 그런데 하리보가 이대로 망했더라면 우리가 이 곰돌이 젤리를 알 리가 없죠. 1946년 전쟁에서 돌아온 한스 리겔의 두 아들들이 회사 경영을 넘겨받게 됩니다. 동생은 생산을 담당하고 형은 마케팅과 판매를 담당하면서 역할을 나눴죠. 이때부터 춤추는 곰 젤리를 다시 생산하기 시작하고 독일 전역에 팔기 시작했어요. 이 탄스베렌이 여전히 잘 먹히는 데다가 형제의 궁합이 딱딱 잘 맞았거든요. 30명으로 다시 시작한 회사가 5년 뒤에는 1000명 규모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탄스베를 하나로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1960년 하리보가 춤추는 곰을 리뉴얼합니다. 곰의 크기를 전부 다 작게 줄이고 라즈베리, 레몬, 딸기, 파인애플, 오렌지 다섯 가지 맛으로 만들어 금색 봉투에 넣어 팔았어요. 슬슬 익숙하시죠? 그리고 이 리뉴얼된 춤추는 곰의 이름은 골드베렌, 황금곰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담당인 형이 이걸 텔레비전 광고로 만들었어요. 당시 텔레비전 보급이 막 이루어지던 차였거든요. 텔레비전 광고라는 게 낯설긴 했지만 여기다 과감하게 광고를 치는 거죠. 그리고 대박이 납니다. 골드베렌이 자리를 잘 잡아주니까 형제들도 일찌감치 해외에 눈을 돌렸어요. 1970년대부터 이미 친정을 벗어나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에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그럼 큰 시장인 미국에도 진출할 만한데 하리보가 미국에 진출한 건 1982년, 꽤 나중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필 이때 미국에 들어간 이유가 있죠. 미국에선 젤리가 굉장히 마이너한 간식이었어요. 초콜릿, 캔디, 껌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인기였거든요. 이렇게 콩처럼 생긴 젤리빈이 19세기부터 팔리긴 했는데요. 그냥 사탕가게 한 켠에 있던 비주류 간식이었어요. 젤리벨리의 젤리빈,
이건 사실 젤리라고 말하기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젤라틴보다는 전분, 설탕, 물엿을 섞어 만든 거거든요. 하지만 맛이나 질감은 젤리와 비슷했죠. 그런데 70년대 후반 이 젤리빈이 우연한 계기로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젤리벨리를 만들던 괴를리츠 캔디 컴퍼니, 독일계 이민자인 구스타프 괴를리츠가 창업한 곳인데요. 원래는 캔디를 팔다가 60년대에 들어 미니 젤리빈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처음엔 딱히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하늘이 높습니다.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 미니 젤리빈을 쌓아두고 먹는 게 포착되면서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당시엔 대통령은 아니었고요.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할 때였어요. 담배를 끊기 위해서 미니 젤리빈을 먹기 시작한 거죠. 이때 젤리빈이 미친 듯이 팔리다 보니까 젤리밸리에서는 레이건에게 젤리빈을 수년 동안 보냈다고 하죠. 이 사건 덕분에 작은 회사였던 젤리밸리가 고속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장 궤도에 올라탄 젤리밸리에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데이비 클라인이라는 독일계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제안을 하죠. 내가 천연 필요로 젤리를 만들 법을 개발했는데 이걸 당신들 회사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미니 젤리빈은 만들어본 적 있으니까 이 제조법을 이용해서 좀 더 큰 젤리빈을 만들게 돼요. 맛은 무려 8가지. 베리체리, 귤, 청사과, 레몬, 포도, 감초, 루트비어, 크림소다.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맛들이 나온 거죠. 이게 또 엄청나게 팔립니다. 우리도 인천쌀 젤라또, 바질 젤라또 이런 거 신기해서 사 먹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인기를 얻은 거죠. 이렇게 젤리벨리가 키운 미국 젤리 시장에 하리보가 들어옵니다. 기회를 잘 본 거죠? 81년 젤리벨리에서 곰모양의 거미베어를 출시하는데요. 하리보가 82년에 바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원조 곰젤리인 골드베렌을 판 거죠. 결과는 하리보가 압승을 거둡니다. 하리보는 오랜 기간 동안 이 골드베렌을 팔면서 씹는 질감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왔어요. 젤리는 씹는 맛이잖아요. 하리보가 이길 수밖에 없었죠. 두 브랜드가 곰젤리로 치열하게 경쟁한 덕분에 미국 아이들 사이에선 곰 모양의 젤리가 엄청난 인기였어요. 디즈니가 거미베어의 모험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정도였죠. 이때 또 다른 독일계 과자 기업이 이 판에 끼어듭니다. 지렁이 모양의 구미엄을 파는 트롤리.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리온의 왕꿈트리가 이 구미웜을 모티브로 만든 거거든요. 왜 하필 지렁일까 하긴 해도 아이들 호기심을 자극하기엔 딱이었죠. 그 이후로 눈알이나 뇌모양 같은 난해한 젤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대박을 쳤죠. 하리보, 젤리벨리, 트롤리가 만든 젤리 시장. 이 세 브랜드가 젤리를 만드는 회사란 건 같지만은 포지션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하리보, 다른 거보다 질감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때문에 다른 브랜드 젤리보다 좀 더 딱딱한 느낌이 있어서 씹는 맛이 있죠. 그리고 젤리벨리는 다양한 맛이 강점이에요. 국내에는 대표 상품들만 들어왔지만은 미국에서는 100가지가 넘는 맛이 있거든요. 고추맛, 버터 팝콘 맛, 무슨 타바스코 소스 맛까지 있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트롤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젤리에 재미를 더하는 방식입니다. 색깔도 화려하고 모양도 아주 다양하죠. 그냥 먹는 과자가 아니라 눈으로 즐기는 과자 파는 거예요. 이 세 회사의 노력 끝에 젤리가 메이저 시장으로 올라옵니다. 80년대부터 폭발한 미국 젤리 시장. 그럼 우리나라에 처음 젤리가 선을 보인 건 언제쯤일까요? 최초라고 보는 거는 83년 삼립에서 출시한 젤리뽀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젤리 계열은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푸딩 젤리입니다. 이런 구미 계열의 젤리는 92년에 나온 오리온 마이구미를 최초로 보고요. 이게 나온 지 1년 만에 250억 원치를 팔아치우면서 그해 탑10 히트 상품으로 꼽히기도 했죠. 여기다 94년 왕꿈트리까지 출시하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머리부터 씹냐, 꼬리부터 씹냐부터 시작해서 왕꿈트리는 네가 먹니, 내가 먹니 이러면서 엄청나게 잘 팔렸어요. 새롭게 열린 국내 젤리 시장에서 이렇게 오리온이 독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전성기가 굉장히 짧게 끝납니다. 2000년대 들어서 푸딩 젤리가 다시 인기를 얻거든요. 과일을 통째로 넣은 이런 푸딩 젤리들이 인기 디저트로 올라오면서 젤리는 애들 간식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갈수록 작아졌죠. 1992년 1년 동안 팔린 마이구미만 250억 원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 기준 젤리 시장의 전체 규모는 680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좀 안 된 수준이 아니라 왕창 쪼그라든 거죠. 이렇게 반짝 인기로 그치나 싶었는데 이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2010년대 초반, 그러니까 젤리 시장이 서서히 죽어가던 때쯤 등장한 이곳, 세계과자 할인점. 이게 여기 한번 들어가면 눈이 돌아가거든요. 이곳에서 한자리 크게 차지하던 게 바로 젤리. 그 중에서도 하리보를 비롯한 화려한 젤리들이었어요.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양도 꽤 많이 들어있었죠. 또 당시엔 세계과자 할인점 창업이 유행이었기 때문에 하리보 젤리는 입소문과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다양한 젤리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호로로 젤리, 트롤리 등등 다 이 시기에 들어와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2014년 젤리 시장이 680억 원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5년 뒤인 2019년에는 2200억 원을 찍습니다. 아이들 간식에서 그치지 않고 성인용 과자로 인식이 뒤집어지면서 시장이 폭발한 거죠. 이때가 또 인스타와 유튜브의 시대다 보니 더 큰 인기를 얻습니다. 귀여운 모양의 화려한 색의 젤리는 비주얼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했거든요. 다른 과자들이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이게 젤리의 역주행을 만든 또 다른 이유였고요. 지난 껌편에서 이 껌의 자리를 젤리가 대체하기 시작했다고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2, 30분 씹으면 고무가 되는 껌 대신 씹는 질감도 좋고 맛도 훨씬 강하고
다양한 모양의 젤리가 껌 자리를 대체한 거죠. 이젠 맛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젤리도 많죠. 비타민, 숙취 해소제 같은 성인용 젤리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젠 젤리가 성인들에게도 굉장히 잘 먹히기 때문이죠. 젤리가 꾸준히 잘 팔렸던 것 같지만은 보셨듯이 오히려 역주행이란 말이 더 맞습니다. 본부장인 독일은 몰라도 한국과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잘 된 아이템은 아니었죠.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시작했지만은 어른들을 위한 상품으로 재탄생되는 이런 장면을 보고 있자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으로 사는 게 진짜 힘들구나. 젤리든 초콜릿이든 하나 입에 넣고 있으면 참가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들 젤리를 찾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은 다들 젤리 한 입씩 하시면서 저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